레몬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레몬을 그냥 먹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에 좋은 레몬을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레몬즙 만들어 먹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레몬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로, 레몬을 꾸준히 먹으면 노화를 늦추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진은 레몬에서 정제한 레몬 폴리페놀을 통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0.1% 농도의 레몬 폴리페놀을 섭취한 군과 그냥 수돗물을 섭취한 군으로 나누어서 노화 과정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내 세균총에서 노화로 인해 증가하는 세균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여러 가지 노화를 보이는 지표들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몬의 폴리페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 레몬의 효능 중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체중 감량인데요. 레몬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 중에서 에리오시트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이 에리오시트린이 중성지방을 억제하고 비만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일반 먹이를 먹은 그룹, 그리고 고지방 먹이를 먹인 그룹, 또 고지방 먹이에 에리오시트린을 함께 먹인 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고지방 식이를 먹어도 에리오시트린을 함께 먹은 그룹에서는 일반 식이를 먹은 그룹 정도로 중성지방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간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에리오시트린이 지방 축적을 막아주고 세포 내 에너지 공장으로 알려져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173명의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수분 섭취량을 조사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레몬수를 많이 마신 사람들이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 감소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하고 계신다면 레몬수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레몬의 좋은 점세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세 번째는 바로 신장 결석의 예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신장 또는 요로 쪽에 생기는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구연산을 천연 신장결석 생성 저해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연산이 어떤 감귤류보다 레몬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4온스 정도의 레몬 음료를 2리터 정도의 물과 함께 마실 경우에 신장결석의 생성을 87%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4온스가 어느 정도 양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4온스는 약 110g 정도의 양입니다. 또 2006년 미국 비뇨기과 협회 학술대회에서도 레모네이드가 신장 요로 결석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 있는데요. 미국의 듀크대학 연구진은 요로 결석 환자들에게 4년 동안 꾸준하게 레모네이드를 마시게 했더니 결석이 생기는 속도가 그전보다 훨씬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연산이 풍부한 레몬을 꾸준히 먹는 것은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과일 음료에도 구연산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구연산의 양이 많지 않고 오히려 칼슘과 옥살산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로결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꼭 레몬을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몬을 꾸준히 먹으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레몬의 비타민C 덕분에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또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몬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것이 바로 레몬수를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몬을 그냥 찬물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뜨거운 물로 우려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품연구와 기술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레몬을 95도의 뜨거운 물에서 우려냈을 때 가장 많은 항산화 물질이 물에 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몬물을 우려내서 드시면 제일 좋은데요. 우선 레몬물을 만들 때는 첫 번째, 레몬을 베이킹소다로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레몬에 묻어있는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약 20초 정도 담가 놓은 후에 한번더 세척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레몬을 썰어야 하는데요. 이때 레몬의 씨와 끝부분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낸 레몬 반 개 정도를 95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넣고 우려내서 드시면 됩니다. 또 레몬을 녹차와 함께 드셔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소화 과정에 분해되는 것을 레몬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킨의 이점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녹차를 드실 때 레몬 조각을 넣거나 레몬즙을 넣어서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레몬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와 레몬을 꾸준히 드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레몬, 건강에 너무 좋지만 매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몬으로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